역시나 값이 나가는 물건들은 한 대 모아서 집으로 향하는데,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탄 이후 할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다.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견된 건 이웃들이 써놓은 경고문. 집안에 쌓여있는 고무를 치워달라는 내용이었다. 벌써 일주일째 붙어있다는 글. 아유, 우리 친식이 뭐 어디 취직하면 고물 장사 아니요. 정말. 이웃들에 대한 미안함에 자신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할머니. 하지만 딸 진숙 씨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 일 역시 멈출 수가 없다는데.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건 부엌의 모습이었다. 위생적이어야 할 부엌 역시 살림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기는 마찬가지. 유통기한 지한 것들도 막 음식도 있고. 벌레도 많네.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음식들 사이론 벌레들까지 거침없이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.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, 부엌이? 옛날엔 깨끗했었는데, 그리고 내가 집을 못 지어서 그러는데. 냄새.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, 게다가 시간이 과거에서 멈춰버린 듯 유통기한이 한참이나 지난 음식들이 대부분이다. 여기도 다 챙겨. 이게 내가 다 치워놨는데 이렇게 생겼죠. 아우, 이거 다 상했잖아 지금. 이런 환경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것일까? 냉장고 안에도 상한 음식들만이 가득할 뿐 온전한 음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. 조카하고 동생하고 옛날에 같이 살았는데 여기서? 같이 살다가 가버렸는데 동생하고 살던 집이 깨끗했었는데.